미친 듯이 뛰어야 꿈이 이루어지고 정말 미친 듯이 뛰는 꿈은 기적같이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여러분께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보세요. 훌륭한 인류가 국가를 위한 동력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자 하는 대로 이제 이번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내일을 위한 준비인데 미래의 세계를 이끌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지 말고 한 10달 만에 한국에서 송아지를 끊어버리고 그러자 그것이 그때 내가 대학에서 대학 1학년 때 꿈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꿈을 쫓아서 일평생 매달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공을 택하거나 직업을 택할 때는 정말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건가? 그럼 내가 밤샘 안 자도 피곤하고 즐거운 건가 하는 걸 생각하고 두 번째 이걸 하면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사회가 주어질까 하는 걸 생각하고 세 번째는 그 일을 했을 때 밥을 먹고 살까 하는 건 반드시 머리에 두고 하는 거야. 순진하게 내가 좋아하니까 또 누가 하라니까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피를 질리는 고생에서 살아서 대학 총장하고 석박대를 보고 여러분이 왜 못하겠어?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아까 내가 썼죠? 가슴 속에 큰 꿈을 품으세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그냥 노력하지 마세요. 정말 나로부터 정말 미치다고 그 일을 뛰세요. 그러면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큰 꿈을 갖고 그 기적을 이루어서 여러분 개인이 영화롭게 살고 우리 안희고등학교를 영광되게 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얘기하는 그런 훌륭한 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원하고 그렇게 되기로 믿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한 번 이상은 슬럼프 시기도 있으시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때 그 슬럼프나 아니면은 뭐 이기기 어려웠던 일들 그것들을 학생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이기는 것도 있다 하고 좋은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빠지면 자질하지 마음이 나쁘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고 생각한다고 끊임없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그게 내가 생각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연해 주신 정길생 과학기술유공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